뭐 출생지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전주이고 91년 8월 13일 생. 그리고 일남이녀 중 장남. 10살 때 했죠. 10살 때부터. 어렸을 때부터 좀 축구를 많이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일단 학교에서 그냥 뭐 애들이랑 있어도 축구를 했었고, 그리고 또 아빠가 축구를 하셨던, 축구를 했던 또 선수이셨고, 뭐 고등학교 때까지 했었지만, 뭐 그래서 또, 그리고 축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 초등학교 감독님이 저를 축구를 한번 시켜보라고 아빠한테 이렇게 설득했거든요. 그래서 또 축구를 하게 됐어요. 우등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네. 초등학교는 제가 가고 싶어 했던 학교에 스카우터를 받게 돼서 가게 됐어요.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연세대학교, 제가 원래 가고 싶었던 학교인데 또 저를 스카우트 해주셔서. 현실적으로 프로가 돼야겠다고, 프로가 열심히 하면 프로가 될 수도 있겠다고 딱 느낀 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였죠. 그 일단 J리그를 가고 싶은 마음은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고, 그리고 또 이제 대학교에 있다가 이제 월드컵, 그 청소년 월드컵도 나왔다 오고,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또 여기 감독님이나 그 강화부 해토리 부장이 또 좋게 봐주셔서 그래서 스카우트 된 것 같아요. 뭐 아무래도 저랑 축구 스타일적으로 맞으니까 또 제가 팀에 와서 적응하는 부분에서도 또 쉬울 것 같고, 제일 큰 거는 축구 스타일 때문에, 스타일이 아무래도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. 부모님 처음에는 많이 고민하셨는데 제 의지가 너무 확고하니까 부모님도 결국에는 이제 그럼 너가 한번 도전해보라고